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덱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렸던 리롤 트런들 덱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덱은 2코짜리 리롤 덱이기 때문에 6렙 리롤을 해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6렙 스쿼드고요. 핵심적인 배치법만 알려드리자면, 트런들 근처에 바위를 놔주신 후에 반각을 바위가 시켜주면 트런들이 때려주는 식으로 배치해주시면 좋고요. 에코의 스킬이 트런들한테 맞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 배치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레벨업 타이밍인데요. 트런들 삼성이 되었을 때 바로 진행해주는 편이고요. 이 덱에서 보통 삼성작을 트런들 메인, 그리고 바위도 잘 찍히면 무조건 봐주고, 에코, 블리츠, 요 정도도 잘 뜨면 무조건 봐주는데, 트런들 삼성작만 되면 레벨업으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 바위 삼성까지 되면 덱 파워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바위까지 할수 있다면 바위까지 찍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대충 트런들 삼성 되고 바위도 삼성작이 거의 되었다면 그때부터 50킵을 유지해주시면서 8렙까지는 가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진강체에서 고물상의 상징이나 심장을 먹었을 때는 레오나 없이 잔나 같은 거 넣어서 6고물상 맞춰주셔도 됩니다. 이 덱은 트런들이 스택을 많이 쌓을 때까지 버텨줘야 좀잘 이겨주는 그런 덱인데, 레오나 앞라인으로 버텨주는 메커니즘이었다면 6고물상을 넣어주면서 실드로 버텨주는 메커니즘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6고물상 빌드업도 좋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렙을 온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쿼드는 이렇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8렙 리롤을 해야 될지 아니면 9렙까지 가야 될지. 9렙을 가는 경우는 안정적인 이성 삼성작이 완료가 되었고 피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9렙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피 여유가 많이 없다면 8렙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순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실 거라면 8렙 리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8레벨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유미가 안 떠주시면 제이스로 집행자를 받아주시면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모든 덱들은 상황에 따라 조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영상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영상 보면서 좀더 자세한 트런들 운영법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으로는 곡궁을 가져온 상태고요. 두 번째 템은 챔피언들이 나왔네요. 일단 지금 말자하와 미스 포춘 둘다 좋은 기물이죠. 그래가지고 저 둘은 일단 지금 당장은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자하가 있으니까 비전 마법사 두 마리 사주면서 보물상 이즈리얼까지 사줄게요. 자, 여기서 고철장이 떠줍니다. 초반에 고철장이 뜬다면 요걸로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템빨로 이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철장 집어준 상태에서 고물상 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대검. 요거는 일단 이즈리얼 페어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뽀삐 두 마리. 저는 요들 빌드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팔아버리고 여기서부터 트런들 덱 각을 봐줬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진행하면서 할 거고요. 혹시나 진행 중에 트런들이 빨리 안 나오고 요들이 먼저 떠준다면 저는 요들 빌드업을 하면서 갈 겁니다. 자, 일단 초반에 지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트런들이 빨리 떠줬죠? 지금은 이렇게 트런들을 올려주면 4고물상이 되고, 지금 템이 다 따로 놀잖아요? 지금 완성템을 만들어줄 만한 템이 없기 때문에 4고물상 한 다음에 템을 하나씩 넣어주면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고물상 빌드업을 생각해주시면서 트런들 대 각을 봐볼게요. 일단 지금도 또 지는 모습. 지금은 이성작이 잘된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약한 건 맞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사줄 만한 게 전혀 안 보이죠? 자, 지금은 2연패까지 한 김에 3연패까지 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10원 이자 딱 되니까 이자 받으면서 갈 거고, 만약에 지금 당장 14원이었으면 레벨업 누르고 10원 이자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밥 첫 번째 순서인데, 지금은 모렐로, 무인수 둘다 각을 보려면 지팡이가 두 개나 필요해서 일단 지팡이 먹어준 상태고요. 그리고 지팡이가 비싸기도 했죠. 자, 샤코는 팔아주시고요. 아이템 먹어줍니다. 고철장이니까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주죠. 3라운드마다. 자, 지금은 곡궁이 고철장에서 떴는데, 곡궁은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좀 살살 받고 싶어서 경호대 앞라인을 하나 레벨업하고 올려줬고요. 지금은 구인수 하나 만들고 트런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살살 4연패, 5연패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템을 주니까 1등 연승도 끊어버립니다. 자, 이즈리얼 2성 일단 찍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트런들템을 제외한 물리딜, AD템들이 많이 떠준다면 이즈리얼을 주고 나중에 징크스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일단 또 지는 모습, 이러면 전라운드에 지는 게 좀 더 좋았겠죠. 자, 트런들 덱을 간다 했을 때 여기서 사줄만한 건 또 없고요. 자, 아이템 먹어줍니다. 장갑, 복궁. 장갑은 좋고 복궁은 지금 필요가 없죠. 돈도 좋고요. 자, 트런들 페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자크를 지금 올려주면 난동꾼이 되는데 그래도 경호대 애들 버프보다는 전체적인 체력 버프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 상대한테도 일단 지는 모습이죠. 상대방 5렙인데 3이라 2성입니다. 좀 세요. 자, 6렙 타이밍이죠. 3-6렙 찍고 돌려줄 거고요. 여기서 고철장 아이템 먹어주시고 지금은 트런들이 페어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트런들 2성까지만 찾아주는 쪽으로 생각해볼게요. 자, 트런들 2성 됐죠? 일단 요렇게 바이랑 바꿔주시고, 저는 바이 방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 방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거고. 자, 잔나도 나왔네요. 일단 올리죠. 자, 방금 리롤에서는 레오나나 브라움 요런 경호대에 좋은 애들 한 마리만 나와주면 좀 좋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넣지 못한 상황이고요. 고물상 한 마리 빼고 경호대 좋은 거 하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고물상의 문장? 요러면은 육고물상이 가능하죠. 에코까지 떠줬고요. 자, 고물상을 먹었을 때는 바위를 주시고 나중에 삼성 짓고 템을 주는 것도 좋고요. 지금은 육고물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고물상으로 내릴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6렙 타이밍 때 트런들 2성, 그리고 나머지 애들 2성작, 뭐 레오나 2성, 바이 2성, 뭐 직스, 이즈, 불츠 요런 것들 2성작 해주시면서 사고물상 베이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고물상의 상징을 먹었기 때문에 육고물상 되니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직스를 빼버리고 그냥 에코를 올려주는 게 좀 더 좋은 게 공속 버프를 트런들이 받게 해주는 게 무조건 좋아서 에코로 바꿔줄게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무조건 음전자인데 비싸기도 하니까 무조건 좋죠. 음전자로 피바라기, 수은 둘 중에 하나 노려주면 됩니다. 자, 트런들 사주시고 요네 팔아주시고요. 초중반에는 CC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피바라기부터 선호를 해서 피바라기 넣어준 상태에서 장갑으로 수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로 바꿔줘야겠죠? 자, 중반 타이밍 6렙 구간이라고 칠게요. 6렙 구간 때 트런들 2성 적절한 두개 템에 이제 앞라인도 든든하면 좋거든요. 뭐 레오나 2성, 바이 2성 이런 거에 저는 지금 육고물상이기 때문에 보호막으로 버티면서 딜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게 탱적인 요소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탱적인 요소가 있고 트런들 2성만 찍어주시고 템만 있다면은 6렙 구간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잘 버텨주시다 보면 다시 이렇게 50원이 모일 겁니다. 또 곡궁이 나왔는데 곡궁은 제가 필요 없다고 했죠. 자, 이번 상대는 각하극해. 지금은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50원이 다시 모였기 때문에 6렙 50팀 리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츠 바이 바이 잤나. 바이. 어? 바이 에코? 좀 전에 너무 잘 떠버려서 지금 여기서 돈이 나와야 이자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자는 받네요. 안 나오면 3이라 팔고 이자.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줘야겠죠. 자, 트런들. 자, 레오나도 나왔는데 일단 사볼게요. 지금 당장은 육구물상이라 넣을 것 같진 않지만 빨리 삼성작이 되면 이제 7렙 찍고 레오나 정도 넣어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지팡이 에코 준 상태고 곡궁이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제조합기 나왔길래 돌렸습니다. 지팡이가 또 떴는데 일단 요렇게 넣어주고 마무리. 그리고 장갑도 그냥 바위 넣어주죠. 그래도 고물상이니까 다같이 받게 해주면 좋겠죠. 지금은 그리고 에코한테 모렐로까지 빨리 주고 싶은데 불치한테 벨트를 넣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주는 상황입니다. 벨트를 하나 가져와야겠죠. 지금은 연운이 나오면 얼심 에코를 줄 거고 벨트가 나왔으면 모렐로 에코를 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음전자가 나왔으면 수운을 줬겠죠? 자, 바위 사주시고요. 트런들. 에코. 레오나.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필요없는 거 팔고 이자를 볼게요. 이거 돈 안되니까 레오나도 팔고요. 자, 그리고 고철장을 처음에 먹었을 때 요덱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게 이제 고물상 애들은 템이 많아지면 보호막량이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에 고철장으로 템 많이 뽑아오면 더더욱 후반에 세진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줍니다. 아이템 먹어주시고 또 곡궁? 곡궁만 계속 나오죠. 자, 일단 리롤 돌려볼게요. 불츠 아이
불츠? 이러면 불츠 삼성도 봐주는 게 좋겠죠? 이 덱에서 삼성작을 보는 거는 트런들 바이가 좀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에코도 잘 나오면 무조건 봐야 되고요. 블리츠는 잘 나올 때만 봐주는데 지금은 같이 잘 뜨고 있으니까 봐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즈리얼 캠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잘 이겨주거든요. 이즈리얼이 딜량 1등일 것 같은데요. 딜 잘해주거든요. 아니네요. 바이가 1등. 자, 여기서는 벨트가 없고 운전자도 없으니까 연운을 먹고 얼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얼심 만들어 주시고요. 블리츠 나오고 요거 리롤 더 돌려줄게요. 에코? 블리츠 일단 요거 팔고 사주고 마무리. 자, 이번 상대는 도전자 우르곧 2성. 우르곧의 지금 타이밍 2성 도전자. 일단 이겨줄 것 같은 모습이죠. 얼심이라서 일단 잘 붙어줬습니다. 좋아요. 자, 추방자 난동꾼 나이프의 날. 요거는 추방자는 배치 때문에 하기가 싫었고요. 이건 일단 무난한 나이프의 날 먹어줄 거고, 트런들이 나올 게 알았다면 난동꾼을 먹고 당장 삼성각을 빨리 노려주는 것도 좋았죠. 일단 에코를 팔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일단 넘겨. 일단 넘겨. 트런들 바이 잔나 일단 넘겨. 오케이, 트런들 붙여주시고 지금은 한 마리 한 마리 남은 상태라 좀 더 돌려줬는데 일단 블리츠까지 붙은 상태고, 이거 바이 삼성도 붙이는 게 무조건 좋아서 아마 찍고 갈 것 같습니다. 고물상도 준 상태라 템을 줬을 때 효율이 높아지겠죠. 이건 조금만 더 돌려보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자연방으로 떠주면 좋겠네요. 자, 상대 갈리오 잘 이겨줄 것 같죠? 평타. 자, 여기서는 크림 라운드니까 일단 한번 참고 다음 라운드에 살짝 돌려볼 거 생각하면서 수운 주고 마무리. 자, 돈 좋고요. 지팡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지팡이. 바이 자연빵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돌려줘도 될 법했던 게 이코 자리들을 제가 많이 빼놨죠. 트런들 삼성, 불츠 삼성을 뽑았기 때문에 바이 한 마리도 충분히 나올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복원 하나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팡이도 넣어놓죠. AP 바이로 가볼게요. 자, 삼성 많이 찍었을 때 싸움 한번 볼게요. 지금은 템이면 템, 삼성작이면 삼성작 다 완벽하기 때문에 되게 센 게 맞습니다. 자, 바이가 반각 붕 해주면은 트런들이 잘 녹이죠. 그리고 육고물상도 빨리 맞춰서 보호막량도 진짜 많고요. 자, 바이 데미지도 셉니다. 좋아요. 세죠? 자, 에코도 지금 잘 뜨고 있으니까 사주시고, 아까는 에코는 창고가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팔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팔아가지고 삼성작 안 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잘 떠주면 또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요거 에코도 세니까 한번 암살자도 살짝 섞어볼게요. 지금은 어차피 거의 다 근접이라 맞으면서 딜을 하는 친구들이죠. 맞으면 마나 수급하는 학자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암살자를 섞어본 거예요. 어우, 3이라 센데요? 체력이 너무 많은데? 자, 펀치. 한번 펀치. 한번 더 펀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진 않네요. 일단 적고요. 자, 카타 사주시고 레벨업만 두 번 눌러주고, 지금은 삼성작을 잘 찍었기 때문에 일단 8렙까지는 가볼 생각이고 9렙도 갈 수 있다면 갈 겁니다. 와, 근데 이번 상대도 진짜 잘 찍은 게 뭐냐면 8렙인데 제이스 2성? 카이사 2성이거든요? 근데 요네가 1성이에요. 뭐죠? 제이스 2성, 카이사 2성인데 요네 1성. 일단 잘 이겨줬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모렐로가 남았으면 모렐로를 먹고 싶었는데 안 남으니까 이온 충격기 하나 먹을게요. 자, 이온은 에코 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먹고 연운? 일단 이온 에코 줄게요. 그리고 이거 이즈리얼한테 스태틱도 하나 줍시다. 자, 이번 상대 1등이죠. 9렙이신 분인데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자, 학자 사주시고 상대방 보면 뒤에 있는 딜러들이 많으면 자이라 섞을 거고요. 도전자 같은 밀고 들어오는 조합 많으면은 리산드라 섞을 건데, 요거는 뒤에 있는 딜러들이 더 많죠. 도전자 한 명밖에 없고요. 그러면 요거는 암살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에코 딜이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딜은 바이, 트런들, 이즈리얼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살자를 빼고 그냥 학자를 넣었어요. 자, 이번 상대는 칠혁신과 용가리 진덱인데 수운이라서 일단 잘 자르긴 했습니다. 자, 확실히 수운이 있으니까 딜로스가 안 나죠. 자, 여기서 덤불조끼가 떠졌고요. 이 덤불조끼는 지금은 블리츠 주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러면 한 두세 번 이상 끌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서. 자, 지금은 징크스를 찾으려고 돌리는 것보다 피관리가 잘 됐고 돈관리도 잘 됐으니까 그냥 구랩 가서 안전하게 징크스를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대 피였으면 그냥 싹 다 돌려서 일단 징크스를 찾았을 것 같은데 한 대 피가 아니죠. 자, 이번 상대 도전자. 아까 요네 이성 못 찍으신 분인데 템을 옮겨주셨네요. 자,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일 거 같나? 잠깐만, 졌나? 아, 그래도 확실히 옥도 이성이 많다 보니까 조금 밀리네요. 상대방이 6도전자 4 아카데미 조합이라 굉장히 셌던 건 사실입니다. 자, 유미 일단 사주시고요. 애검. 그리고 이거 거학 주면 진짜 좋거든요. 여기도 체력 많은 상대 많고 여기도 거신, 각하극해, 거학이 있으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징크스가 나온다면 저템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거신으로 몸빵 세우면서 탐켄치로 먹고 세라핀으로 딜해주면서 오리아나도 딜해주는 느낌의 덱. 그냥 밸류 덱이죠. 9레벨인 상대고 지금 3,4교계의 덱입니다. 자, 상대방이 한방 한방 센 딜로 트런드를 죽여주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나죠. 자, 여기서도 사줄 거 없고 레벨업만 또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클론 분신 각하극해 덱입니다. 자, 지금 바이가 집행자로 묶여서 반각을 잘 못 시켜주는데 그런 건 이즈리얼이 지금 라위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자, 지금 바이가 빨리 잘린 상태고요. 지금 상대방도 삼성작을 전부 다 잘 찍으신 상태죠. 지금은 지지만 한번 다음 턴에는 제대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초밥에서는 그냥 유미를 먹어준 상태고요. 레벨업하고 리롤 좀 돌려볼게요. 지금은 유미 2성이나 뭐 에코 3성 아니면 제이스 집행자 받아주시고 아니면 징크스가 나와서 옮겨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오리아나 넣죠. 사격의 위치를 잘 안 쓸 것 같긴 했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진짜 각하극해 덱을 만났고요. 이번에도 바위가 묶인 상태. 자, 요건 어떻게 배치하면 되냐면 그냥 얼심을 코그모 쪽으로 뛰게 하면 돼요. 사실상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배치 고정하고 편안하게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겨준다면 그냥 쉬운 거죠. 이건 진짜 얼심 에코가 코그모로 뛰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경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제 분신을 만났는데 욕도 이긴 것 같죠? 자, 이거 이겨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이겨주나요? 나이스. 징크스까지 찾지도 못했는데 배치를 고정하고 진짜 가만히 있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사소한 거 빼고는. 이런 식으로 쉽게 1등 할 수 있는 고물상 트런들 덱이었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